근데 그만둘려고 하셨어요? 네. 아, 12년에? 네. 어디? 12년도 마지막 달락에. 아, 맞아요. 아, 12년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13년도 초에. 13년도 초에 이제 어깨 재활에서 5월에 이제 2군 경기에 출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한 2, 3월, 2월달 뭐 이때 어깨가 또 아파갖고 이때 이제 이한일 트레이너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때 재활군 담당해 주셨거든요. 어차피 신고 선수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자꾸 아픈데 분명히 올 시즌 끝나면 방출될 게 안 봐도 뻔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군대를 갔다 오면 가서 야구공도 안 만지고 하다 보면 어깨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한일 트레이너의 설득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3개월만 자기 믿고 한번 해보자고 해갖고 이제 3개월 하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2군 경기 출장하기 시작했죠. 데뷔 첫 선발 출장. 5월 달이네. 5월 9일이네. 아, 5월 9일이에요? 네. 데뷔 첫, 그렇게 빨리 데뷔 첫 선발로 나갔구나. 아, 정말 떨렸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잠실구장을 되게 자주 갔단 말이에요. 잠실구장에서 뛰어보는 게 꿈이었던 선수였는데 어릴 때 그런 꿈나무였는데 그 자리에서 선발 출장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서 부모님한테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몸 풀 때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형들이 안 도와줬으면 계속 긴장한 상태로 그냥 게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형우 형이 말도 많이 걸어주기도 하고 다른 형들도 말도 많이 걸어주면서 이제 조금씩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타석에 번트를 성공을 잘 하면서 이제 모든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그때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진짜 2타점 때렸을 때도 뭐 여기 써있지만 정영식 선수도 있었고 뭐 하여튼 중견수 이때도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 제가 먼저 중견수로 나갔지만 뒤에 이제 저랑 경쟁한 선수들이 뒤에 이제 대수비로 막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다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루타 하나 치고 아마 안타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9회 초에 점수 차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무조건 안타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좀 더 임팩트를 코칭 스태프들한테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아예 무지에 있는 선수고 정영식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은 조금 더 1군 코칭 스태프들한테 눈도장을 받은 상태니까 이대로 끝나면은 또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마지막 타석에도 엄청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쳐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달 거 보면 네. 6월 14일 경기 때 1번 1루수로 처음 출장하셔가지고 네. 또 5타 5안타 기록.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딱 왔을 때 정말 잘 잡으시는 그런 네.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그 5타수 5안타 한 경기에 5안타를 쳐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날도 나바로가 갑자기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뭐 계속 7번으로 나가고 막 이랬으니까 네. 그 전에도 당연히 뭐 1번이나 2번으로 타선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훈련 다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화이트보드 이제 라인업을 봤는데 제 이름이 1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때도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첫 타석에 이것도 또 첫 타석에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이 잘 풀려야 잘 풀리듯이 첫 타석에 안타 치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5타수 5안타 하고 팀도 상수가 끝내기 안타 치면서 이기고 막 이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벙어리 장갑이었던 거죠? 네, 진짜 벙어리.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아팠죠.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이 영상은 제가 유일하게 이 영상만 못 봐요. 이 도루하는 영상 이 영상만 다른 영상은 뭐 아까 그런 신고 선수 그런 영상 볼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시리즈 이 도루한 때 이 영상은 유일하게 못 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면 아직도 그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네 번째 손가락인데 뭐 영광의 상처긴 한데 이 손가락이 거짓말 안 하고 뭐 들으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고 약간 이렇게 혐오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 이쪽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일로 이렇게 베이스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프니까 몰랐다가 세이브라는 판정을 보고 타임을 외치고 손가락을 잡았는데 손가락 여기 있는 거예요. 아파서 잡았는데 근데 이게 잡으면서 제가 잡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딱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한국 시리즈라는 그 큰 경기를 언제 경험해 볼지도 모르고 한국 시리즈는 엔트리
변경이 안 되잖아요. 한번 제출을 하면. 그래서 아 2차전 때 그랬으니까 다행히 그 다음날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여기 대구에서 주사 맞고 넘어갔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뭐 정신력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3차전은 못 나가고 3차전 대주자로 나가서 이 벙어리 장갑을 끼게 된 거죠. 이제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김평호 코치님이 이제 이 장갑을 근처 마트 가서 직원분한테 사와달라 그래서 이걸 사와서 낀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이 오른손에 보면 손가락 장갑이잖아요. 다 이걸 끼면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또 위축이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벙어리 장갑을 사다 달라 해가지고 이걸 끼고 나간 거죠. 이때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형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했어요. 큰 무대에 나 같은 신인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아도 되나. 근데 오히려 그게 형들한테 좀 부담이 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형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안 받으니까 좀 더 편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고 뭐 이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19년도 저희 이제 19년도 했을 때 박현우 선수가 저희 인터뷰하기 전에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지금 모습과는 완전 180도가 다른데 네. 원래 울렁증이 있으신 거예요? 원래 있었죠, 진짜로. 진짜 있었는데 네. 카메라뿐만 아니고 낯선 사람들은 좀 두려워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박해민데이 때도 제가 이제 팬서비스 관련해서 사과도 하고 이 라이온즈 TV도 처음에 보시면 뭐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메라 피해 다니고 막 이랬어요. 얘기도 뭐 대답도 안 하고 막 도망 다니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러고는 이제는 조금씩 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걸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댓글에 또 팬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반예능이 됐다고 봐야죠. 잘 안 아파요. 아 근데 솔직히 아프긴 하죠. 근데 힘겹게 잡은 자리인 만큼 조금 안 좋아서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하루 이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성적이 안 좋은 게 낫지 뭐 팬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죠. 다른 선수가 나와서 그 선수가 잘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하루 이틀 제가 아프다고 좀 쉬어가면 엔트리에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쉬어가면 그 선수가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기회를 잡았듯이 그 선수가 들어와서 4타수 4안타를 만약에 8타수 8안타를 쳤어요. 그럼 감독님 입장에서는 제가 돌아와도 솔직히 아무리 주전이고 돈을 많이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라고 해도 제가 감독이어도 이 선수 쓰거든요. 이 선수가 안 좋아질 때까지는 그러면은 제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한 번씩 말리긴 하세요. 오늘 하루 쉬어가자 어떻냐. 저는 무조건 싫다 그래요. 저는 나갈 수 있으면 나간다. 뭐 어디에 부러지거나 뭐 진짜 너무 아파갖고 안 되겠다 싶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나가려고 하죠. 둘 다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수비 쪽이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루는 했다가 죽으면 너무 영향이 커요. 팀에 끼치는 영향이. 한 번씩 그 더그아웃에서 촬영하실 때도 한 번씩 느낄 때 있을 거예요. 그 싸한 분위기. 그게 아무래도 주루 플레이 미스할 때 가장 그런 분위기가 확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루가 자신이 있는데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지고 하고 좀 더 신중한. 근데 수비는 이제 투수들도 인정해주잖아요. 제가 못 잡으면 아무도 못 잡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수비는 뭐 수비가 더 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홈런 인형은 지금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못 받는다고 막 고개를 떨궜다 했잖아요. 네. 맞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많더라고요. 이게 MVP 해도 주니까 아 맞아요. 예, 홈런 인형이지만 MVP 해도 주고 막 이러니까 집에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도 좀 못한 줄만 알았는데 인형 보니까 좀 그래도 잘한 날도 있었나 봐요. 인스타그램 여기 주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저거죠 저기 찍는 내내 오글거렸어요. 찍는 내내. 와 이때도 16년도면 지금 5년 전이잖아요. 네. 28이거든요. 네.
그냥 빠른 셈으로 치면 28인데 28살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 나올 타이밍을 알잖아요. 네. 도망가 있죠. 부끄러우니까. 노성호 이런 애들 해도 재밌겠다. 이게 꼭 그러니까 저도 귀엽진 않지만 꼭 귀여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편견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체지광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자 이거죠. 이거 진짜 조용히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고 이제 기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 거 읽어주세요. KBO 역사상 다섯 번째로 4년 연속 150안타 이상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거 잘 모르신다니까요. 작년에도 1000안타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팬분들이 제 타격이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알겠습니다. 아, 작년에 이걸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정말 대구에서 코로나가 먼저 좀 너무 심했어가지고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선수들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이 공약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좋은 공약으로 올해는 이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치즈 크러스트 안 좋아하세요? 저 좋죠. 그렇죠. 이거 커버요. 다 좋아한다니까요. 페페로니, 아메리칸 스타일. 2020 시즌 안 했죠, 저희? 네,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순간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수들끼리 막 머리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좀 재밌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짧고 굵게. 저희들은 좀 짧고 굵게 하는 걸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웃긴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데 지금은 뭐 무슨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그러면서 또 코칭 스태프분들의 고충을 좀 알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훈련 스케줄 짜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막 되게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선수단 분위기도 그렇고 오키나와에서 뭐 대구로 운이 많이 막 대구가 너무 심각하니까 막 그런데 선수들은 솔직히 해외에 있으니까 이걸 잘 저도 그렇고 못 느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도 나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조심 해가면서 야구장 집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언제 개막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준비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죠. 프로 선수라면 그런 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프로 선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그냥 조금 더 훈련할 때 좀 더 집중하고 늘어지지 않게 제 몸이 늘어지면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신적인 면을 조금 더 가다듬는 작년에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들을 일본 정부에서 비행기를 안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원래는 한 일주일인가 더 있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오전에 오는 조, 막 오후에 오는 조, 막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키나와에서 오전에 오는 조라서 한 저녁쯤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녁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저녁 한 10시쯤에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오후 조가 이제서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나이 많은 형들도 조금 있었고 막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괜찮았는데 오후조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새벽에 집에 도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막 오전에 해서 환승해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선수들은 좀 빨리 들어가길 원했었어요. 대구로. 왜냐면은 어차피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올 순 없잖아요. 계속 일본에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있을 순 없으니까 빨리 돌아오길 바랬는데 좀 그렇게 한 번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그게 안 돼서 조금 힘들긴 했죠. 올 때 처음엔 좀 너무 허무했어요. 연속 경기 출장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깨졌으니까 이제 연속 경기 출장을 이어가고 싶어도 못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허무했는데 정말 내려갔다 오고 나서는 뒤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이군 행위였어서 지금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이게 자신감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퓨처스 리그 내려가서도 퓨처스 선수들을 뭐 폄하하거나 뭐 실력을 그런 게 아니고 퓨처스에서도 잘 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줘야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뭐 10일 됐다고 무조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내려가서 내가 경기력을 보여줘서 올라올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그래도 한 2, 3일 지나고 이제 타격폼 수정하고 이러면서 좀 2군에서 잘 맞고 하다 보니까 2군에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경기하고 경기 결과 나오니까 자신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1군에 와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았나. 여기 보면은 6월 14일 밑에 주간 선적 6할 4푼 7리 네.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달랑은 제가 저희가 그냥 모자이크 쳐줄게요. 그 다음 주? 괜찮아요. 1할 2푼 5리 어떻게 계속 두 주 동안 미친 듯이 쳐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잘 쳤으면 뭐 이럴 때도 있죠, 사람이.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이거 미쳤다 싶을 정도로 뭐 한 무조건 나가면 두 개, 세 개씩 쳤으니까. 박희 선수가 만약에 진짜 페이스가 좋을 때 공이 네. 어떻게 보여요? 그레이딩이 맞아 수박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하는데. 아, 그건 제가 볼 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수박처럼 보인다 이런 거는 좀 가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네. 똑같이 보여요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똑같이 보여서 똑같이 치는데 네. 잘 맞아요. 안 좋을 땐 똑같이 보고 똑같이 치는데 정말 어이없게 날아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수박처럼 보인다는 좀 거짓말 같아요. 전 솔직히 이 타석은 홈런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김원중 선수가 직구가 워낙 좋고 직구를 많이 던지니까 직구 하나만 보고 앞에서 그때 워낙 타격감이 좋았으니까 직구만 보고 들어가서 좀 크게 하나 치자 했는데 잘 맞았는데 이제 천안타가 되긴 했는데 항상 저는 묻혀요. 근데 기록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KBO 최초로 한 경기 3루타 3개 친 경기도 져서 묻히고 기사 한 줄도 안 나가고 막 이래요. 근데 정말 천안타를 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저 아까 2014년도 뭐 이때부터 12년도부터 봤지만 상상을 못했는데 와서 1루드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좀 조급함도 있었거든요. 빨리 달성하고 싶다라는 막 그런 조급함도 있었는데 딱 달성이 되니까 이 경기에 달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좀 다음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2루타 치고 나가고 막 젖어 있었는데 와 상수 치는 거 보고 상수 그 간지에 그 제 여운이 다 그 상수 타구랑 같이 날아갔어요. 와 상수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끝내기 말로홈런이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 말로홈런 한 번도 못 쳐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말로홈런으로 또 쳤으니까 뭐 묻히고 말고가 아니고 와 상수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 달성해보고 싶은 기록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죠. 하고 싶은 거는 뭐 최다 안타 상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네. 골든글러브도 받아보고 싶고 뭐 대표팀도 한번 다시 한번 나가보고 싶고 뭐 한 2천 안타도 달성해보고 싶고. 그러면 수정하고 싶은 거는 일단 프로필. 프로필이랑 아까 그 뭐야 그 뉴발란스 그 돼 있는 네, 사진 그 더그아웃에서 찍은 사진 야, 키와 몸무게 타팀 건 안 봐요. 저는 오로지 라이언즈 팀만 봐요. 타 팀 거랑 보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최고인데. 저희 TV가 최고인데 타 팀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스토킹. 스토킹 좋아하고. 아, 런닝맨. 런닝맨 좋아한다. 아, 런닝맨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진짜 런닝맨 나가고 싶어요. SBS. 네.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오빠는 런닝맨 하나만 있으면 하루 그냥 보낼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서 런닝맨만 보거든요. 채널 돌리다 런닝맨은 무조건 봐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짤에 이제 유재석이 이광수 놀리는 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진짜 한 4,50번이 뭐야. 거의 샤워할 때마다 봐요. 지금 5탄까지 나왔거든요. 네. 5탄까지 나왔는데 그거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봐요. 샤워하면서. 그래서 샤워 17분 뭐 한 18분 뭐 한 20분 정도 돼요. 그럼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뭐 로션 바르고 할 때까지 딱 하면 딱 맞아요. 그 타이밍 딱 맞아요. 네, 그걸 꼭 봐요. 런닝맨에서 웃긴 짜릴들을 많이 올려주니까 유키즈 언더블라 그러니까 유재석 씨 팬이네요. 그런가 봐요. 아,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 한번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저 런닝맨 한 번만 꽂아주세요. 아, 저는 너무 많아요.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많고 뭐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저 안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웃기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라이언즈 TV 컨셉 자체가 약간 예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능 하다가 예능 한 7 그때 오준영 작년에 찍으셨던 스프링 캠프에서 찍으셨던 뭐 그런 거 한 3 뭐 이렇게 해갖고 찍고 싶어가지고
예능에 나오는 거라고는 하면 한번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걸 저희가 해볼 순 없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해볼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건이 되니까 예능에서 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은 다 가져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타팀 팬분들도 저희 걸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와 너무 웃기다 이거 뭐냐 약간 이렇게 프로야구판에 소문이 났으면 하는 그래서 어디 만약에 혹시라도 야구장 가시면 알아보고 라이온즈 TV 뭐 스텝이다 막 이렇게 알아보고 뭐 저는 약간 이런 거 꿈꿔요. 진짜 라이온즈 TV가 너무 커져서 카메라도 두 대가 아니고 막 대여섯 대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는 이런 걸 꿈꾸고 있어서 제 주장 임기 때까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선수가? 아, 저는 선수들이랑 안 듣고 싶어요. 스태프들이랑 듣고 싶어요. 같이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이랑 듣고 싶어요. 아, 왜냐면 네. 선수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선수들을 빛나게 해주는 건 여기 스태프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 덕분에 저희가 10만을 찍을 수 있었던 거지 저희끼리 찍으라고 했으면 10만 절대 지금의 구독자도 절대 안 나오니까 전 저 빠져도 되고 두 분이서 찍고 저희가 찍어도 돼요. 이거 저는 하나씩 다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다 열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저는 괜찮은데 스태프분들 때문에 못 찍은 거니까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오늘 너무 그래도 다시 한번 제 야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저 혼자 떠들 수 있는 동무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모든 선수들이 이런 나무위키 뿐만 아니고 또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 야구장에서 마스크 벗고 소통하고 마음을 선수들과 같이 나누면서 올해는 팬분들과 한 마음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 아들도 보신다면 귀여워해 주시고 제 인스타 팔로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박수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박수 세 번? 아니, 박수로. 아, 그냥 박수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